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황금알롱법 황금알원예에서 단감 종묘를 지금 봄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을 떠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 단감 종묘는 겨울을 나면서 겨울 동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대다수 굴치를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판매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나무가 몸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몸살을 줄이기 위해서 이식 몸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많이 들여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분을 떠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을 떠서 작업하는 것도 겨울 자체가 잘 나야 된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가 좋은 나무를 갈린다면 이 나무가 겨울을 났을 때 이게 손톱으로 눈을 깠을 때 눈이 새파랗게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눈이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새파래야 된다. 피부가 깠을 때 새파란 색으로 물이 철벅철벅해야 된다. 이렇게 깠을 때 이게 햇빛이 반사되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피부가 맑아야 된다. 피부가 맑아야 된다. 눈을 손톱으로 깠을 때, 반을 쪼갰을 때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식 몸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을 떠놓으면 나무가 심을 때 아주 효율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무 캔 것마저도 이렇게 흙을 덮어 놓습니다. 뿌리가 마르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 분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 작업해서, 이건 또 가격이 분 작업보다 가격이 싸니까 좀 싸게도 판매하고. 그리고 이 나무를 지금 이제 겨울을 나는데 가을에 단풍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좋은 나무의 조건이 이렇게 묘목이 눈이 소목소목하게 있어야 된다. 눈이 좀 촘촘하게. 여기는 손가락 한 마디에 조금 더될 정도. 그러면 눈과 눈 사이가 뭐 4cm, 3cm 뭐 이렇게 짧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눈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있다. 그럼 잎이 많이 있는 나무였다. 웃자람을 방지했다는 거죠. 그 비분양이나 이렇게 연면시비 설탕으로서 먹이고 영양까지도 먹여서 골드그린 골드칼라 영양제까지 줘서 이렇게 키웠다. 묘목의 키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접목한 거는 한눈 접목, 눈을 한 개로 접을 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한 뼘 정도, 그럼 여기 큰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알이 눈알이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눈은 잘라버리고 여기서 작은 눈만 있는 이 상태, 그러면 작은 눈만 있는 상태로 묘목을 심으면 된다. 그것도 지금은 직립해서 심으면 나무가 윗자라면서 가지가 쪼서 찢어지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눕혀 심는다.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반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낮게, 요 큰 눈이 눈알이 큰 거 잘라버려야 된다. 작은 눈 요거부터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요렇게 잘라버리고 요 아래 한 뼘 정도 약 20cm 정도에 잘라서 심으면 여기에서 솟아나는 도장순으로서 2, 3년 많게는 2 내지 3년 정도 직립으로 키워서 배나무나 자두나무처럼 바로 휘어서 키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무가 뒤틀림이 없게 이런 식으로 쭉 뻗어서 휘어서 만들면 도장지가 적게 발생한다. 그리고 과일을 품질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기술도 역시 종묘에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종묘는 봄밭에서 겨울을 나서 캐야 되는데 단감나무 묘목을 겨울 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거는 가을에 단풍 들이기를 안 해서 그렇다.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겨울에 또 유막 코팅을 해서 그리고 피부를 더 좋게 해서 보관해야만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품종별로 이 비닐 봉투를 봉지를 달리 써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기술을 잘 개발해서 국가의 산업으로, 우리 농업의 한 산업으로 안정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로를 해도 또 심어서의 또 별도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을 배워야 된다. 황금알 농법, 황금알 원의 가수 종묘, 과거에는 마금산 종묘 농원이란 상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차도 많이 오고 해서 작업을 해서 판매장에서는 이 자체를 판매한다. 그리고 농가에서 식재해서 비배관리는 또 그에 맞게끔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황금알 원예 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